안녕하세요. 그 제 방송 최근에 자주 출연하는 형철이 형님이 지금 저희 집 앞으로 오고 있어요. 저도 데리러 와. 오늘도 어떤 식당에 가지. 와, 이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, 형님. 형님 안녕하세요. 차가 바뀌었네요? 차가 바뀌었어. 저번에 그 차 아니잖아. 있습니다. 어제 혹시 저녁에 회식하셨어요? 아니, 나 지금 집 잤죠. 어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동시간대에 구독자가 10명이 들어왔거든요. 구독자 10명이 들어왔는데 보통은 어떤 영상으로 구독자가 유입되는지 저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영상이 아니라 그냥 누른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대부분 저희 구독자가 회식을 할 때예요. 그러니까 동료들 그냥 막 눌러버리는 거야. 예전에 오웅 변호사가 그 태국에서 여행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친구들 만나는데 졸업식장 로스쿨 가서 회식 자리에서 다 눌러버렸어. 주방이야. 예. 네. 지금 평동 공단 안에 들어왔거든요. 지금 제가 처음 와보는 동네예요. 이게 거의 시골길이고요. 나주 빠지는 길이 있어요. 빠지는 길 되게 나서 처음 와봐요, 저게. 엄청 그러니까 큰 공단이에요. 현재 여기 저게 없어요. 시내 버스가 안 다녀요. 공장들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식 뷔페. 강주. 오 뭐야, 그 개 있다. 저 개 무서워하는데 개 엄청 큰데요. 야, 이거 돈까스야. 오뎅. 샐러드. 우와, 따봐. 오호. 야, 짜장 봐, 짜장. 이건 뭐지? 아직 안 나와. 샌드위치. 우와. 와, 이 밥솥 봐. 밥솥이 이렇게 많다는 건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거야. 시간이 한 10시 30분 정도거든요. 와, 제가 이거 아까 촬영을 했는데 저는 이거 제육인 줄 알았는데요. 제육이 아니라 오리고기예요. 6,000원짜리 뷔페에 제대로 나왔어요. 오리고기 이거. 오, 맛있어. 짜장! 짜장밥! 뭘. 와. 맛있어. 살은 안 짜네. 단맛도 덜하고, 춘장맛 확 나네. 평동공단 안에 강수푸드예요. 야, 네. 아직까지 6,000원하는 백반 뷔페인데 한식 뷔페. 백반 뷔페라고 하고 한식 뷔페라고. 여기는 여기 자체 내에서 그 평동공단 안에 있는 이제 공장 사람들이나 인부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. 와, 너무 제대로네. 일하시는 분들 적당한 곳인데 공장이 많다 보니까 출장으로 배식을 합니다. 그게 진짜 많고 머리 자르러 갈 시간이 없다. 편집하다 바빠가. 돈까스요. 돈까스 구워. 와, 완전. 김치도 반. 반. 김치도 공장 김치 아니고 감은 김치. 오, 맛있어. 그러면 짜장만 갖고 올게요. 좀 또 한 번 더 가려고. 내가 형님을 너무 얕봤어.
날 알로보고 있는 거야. 와. 참고 오셔야 됩니다. 11시 넘으면 11시 반, 1시 반까지 다 먹을다고. 그러겠네. 한 11시 넘으면 다 바로 나가면 자리 없던데. 저희들 오픈하자마자 왔어요. 이걸 대구에서 이걸 오그락지라고 불러요. 이거 무말랭이를 오그락 오그락 하는데 오그락지. 야, 오르복이 진짜 이거 충격이다. 많이 드세요. 보통 앞다리를 뒷다리에서 집 앞에 있으면 밥 안 먹고 얘기하면 맨 사 먹기. 응? 전 집에서 밥 안 해먹어요 진짜로. 불충실. 여기 공장에서 때우는 반찬 하나도 없네. 다 만들어야 돼. 엄청 꺼야죠, 주방 안에. 아, 이게 광주다. 진짜 맛있다. 시원하다. 촬영하니까 사람 생기에서 쳐다봅니다. 유튜브에 이거 없어요, 이 식사? 처음이야. 그러니까 장담하건데 광주에 지금까지 나온 뭐 노잼 광주나 뭐 다른 채널들 웬만한 데는 다 가봤지만 근데 세 군데 추천하자면 진짜 더 셰프하고 여기 광주도 하고 그 임암동이란 데가 있어요. 그 임암동? 임암동 홀천역도 거기가 김치타운 김치박물관 있거든요. 그 안에 식당인데 거기가 지금 7,000원인가 8,000원인가 인데 거기도 운정이에요. 거기 남북 사람은 엄청 많이 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광주에서 두 군데 뽑아라 하면 광주 푸드하고 더 셰프는 할 것 같아요. 1등 2등 추운데. 너 한번 와봐봐요. 여기 일요일날 장사 안 하겠죠? 여기 올라와서 먹기만. 다 추울 거 아니야? 저희도 모르겠어요. 근데 더 셰프는 토요일까지 하더라.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올게요. 영업시간 지금 물어봤거든요.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한대요. 그리고 토요일도 장사한대요. 일요일만 쉬고. 괜찮은데. 형, 탄수화물 나도 지향한다면서 빵을 먹거든. 저 진짜 밥 반복이 되죠. 3분의 1 공기요. 안 돼요. 6,000원도 7,000원도 먹는데 지금 이제 8,000원 먹는 거예요. 아니요, 지금 7,000원 원래 6,000원. 형님 거의 한 판 다 되셨어요. 오리고기 많이 드세요. 많잖아. 몇 점 안 돼. 오리고기 또 이만큼 없어요. 나 이제 출연 안 한다. 이따 안 드실 거죠? 어, 밥 먹어볼게. 나 국물 좀만 남겨. 예, 예. 콩나물을 제가 좋아해. 네. 소개해 줄 테니까 혼자 다니나? 형, 이런 식 때문에 혼자 다니시죠? 난 여기 혼자 한 번씩 오지. 이쪽 일부러 올 때. 형, 하루 세 끼 드세요? 두 끼? 저도 같은 게 이제 아침에 쉐이크로 많이 먹고. 형님이 진짜 먹방 유튜브 했어야 돼. 음식을 좀 더 갖고 왔어요. 돈가스랑 이게 무말랭인 줄 알았는데요.
우말랭이도 있는데 어디로? 오징어 젓갈이에요. 고기 많이 들었네. 짜장하네. 아, 네. 짜장하네. 고기 계속 씹혀. 여기도 음식 구성이 매일 달라져요. 네. 버섯도 매일 달라지고 매일 달라지고. 한 20%는 뭐 버섯은 한 20%는 그대로 먹어서 바뀔 것 같고. 매일 달라져야지. 왜냐면 여기 다 바뀌어. 한 잔이 매일. 이 구내 식당 비슷한 개념이 있구나. 매일 달라져야 돼. 좀 생각보다 양이 적죠. 뭘 잘 안 먹고. 저희 모두 구독 좀 늘려갖고. 어쨌까지 난 금오월드 뷔페가 광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. 월드밥하고 전달해. 돈가스. 보통 수제 돈가스집 있죠. 그 수준입니다. 그러다 광주 시내 밥 먹게 다 쓸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좀 다 먹었어요. 또 안 좋아. 제가 식혜 가져왔어요. 이 집에서 만든 거예요. 보통 하얀데 느끼기에. 괜찮네요. 단맛이 좋은데. 제가 단맛과 짠맛을 되게 예민하거든요.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맛있으면서 자극적이지. 자극적이지만. 그 김치도 맛있어. 김치가 시원했어. 나 이거 한 그릇 더 먹고. 아, 근데 형님 잘 먹었습니다. 제가 계산하려고 그러니까. 형님, 제가 커피 쏠게요. 잘 먹었습니다. 나 유튜브 나오는 생각이요. 잘 먹고 갑니다. 네.